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요. 이제 10월을 준비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테마의 이름은 태양계로 지었고요. 테마 영상 최초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안 보이네. 배경을 검은색으로 테마를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 스타일 중에 아르데코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아르데코 스타일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됐었는데요. 아르데코 하면 뭔가 검은 배경에 반짝반짝하고 화려한 느낌이 정말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배경을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봤고요. 그 아르데코 특유의 간결함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번 태양계를 표현할 때 아르데코 스타일로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서식 작업하는 것까지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9월달에 어떻게 썼는지 살짝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제가 9월에 썼던 다이어리 보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나눠볼게요. 역시나 한 줄 일기랑 기분 기록 같은 것도 잘 했고 이번 9월에는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최근에는 인간관계라든지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 전에 크로스핏 체험을 한번 가봤는데요. 아, 제가 무릎이랑 손목이 안 좋거든요. 체험으로 바벨을 했는데 무릎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 크로스핏은 맞지 않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9월이 되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기는 하나의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뭐 사람들에 대한 반응 이런 거를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뭐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걸 많이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선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이번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예 흑백으로 화이트 블랙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르데코 스타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데코 스타일은 뭔가 화려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절제된 것보다는 뭔가 금색을 추가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색으로 작업을 해줬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편집을 해서 굉장히 짧게 잘랐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작업을 해줬고요. 아르데코 스타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뭔가 곡선과 직선, 그리고 대칭성,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데코가 있기 이전에는 아르누보라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아르누보라는 스타일은 자연에 있는 요소를 그대로 가져와서 불규칙적이고 말 그대로 자연과 닮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르데코 시기부터는 최대한 간결하게 디자인하는 게 유행이었다라고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드는 테마 스타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아르누보보다는 아르데코 스타일에 가깝죠. 기하학적이고 간단한 도형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간편하게 표현을 하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르데코 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이니까 10도 숫자 아르데코 스타일로 표현을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들도 같이 작업을 해줬어요.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제목 요소도 추가를 해줬고요. 이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달과 선 그리고 반복되는 요소를 가지고 와서 재밌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넣는 공간이라든지 스티커로 잘라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해줬고 이번 기분 기록에서는 달의 모양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날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맨 아래쪽에 기분을 넣어서 달 모양으로 달이 얼마나 차 있는지에 따라서 기분을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문화 기록이죠. 이번 달에 접한 문화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책상으로 가서 일러스트 작업한 스티커 가지고 테마 작업, 서식 작업 해보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노트는 피움 노트라고 제가 직접 제작한 디지털 노트고요. 그 노트를 활용해서 지금 제작을 할 겁니다. 우선 배경을 검은색으로 변경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미리 제작을 해놨던 배경, 검은 배경 가지고 와서 페이지로 넣어줄게요.
이 검은 배경은 제가 이 스티커를 따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 스티커 팩과 함께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내가 제작했던 스티커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 달력부터 넣어야겠죠. 달력 작업했던 거 스티커로 붙여 넣어줄 거고요. 가운데에 10월 달력을 넣을 거예요. 아르데코 스타일은 뭔가 영어가 잘 어울릴 것 같았지만 뭔가 한글로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1일부터 31일까지 넣어서 달력 완성해줬습니다. 오른쪽에는 달력 형식으로 먼슬리 로그를 넣을 건데요. 역시나 아까 제작했던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1일부터 31일까지 날짜를 넣어줄게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밑줄을 쳐서 각 줄을 구별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가운데를 나눠서 왼쪽에는 개인적인 일, 오른쪽에는 직업적인 할 일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할 일을 넣을 수 있도록 네모칸 넣어줄게요. 달력과 머슬리 로그까지 만들어졌고요. 다음에는 하루 기록 넣겠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스티커를 가지고 와서 제목을 넣어줄게요. 테마를 만들고 글씨를 쓸 때도 테마랑 어울리도록 글씨를 쓰는 게 조화롭게 테마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루 기록이라고 쓰되 조금 아르데코 스타일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역시나 앞에서 미리 제작해놓은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먼슬리 로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줘가지고 넣을 거고요. 역시나 하루 기록에는 습관도 표시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운동과 독서, 공부, 잠을 기록해 볼 거예요. 자, 오른쪽은 기분 기록이에요. 기분 기록도 역시 우리가 스티커로 제작을 해놨죠. 스티커 넣어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총 5개의 기분을 넣고 달이 채워지는 양에 따라서 기분을 넣어줄 겁니다. 기분 기록도 역시 제목을 넣어줄 거고요. 간단하게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요, 마지막 컬렉션이네요. 문화 기록입니다. 이번 달에 접한 문화들을 기록해 놓는 공간이에요. 저는 책과 음악, 영상과 활동까지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역시나 우리가 제작했던 스티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붙여 넣어주고 책과 음악, 영상, 활동이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이제 10월 1일 화요일 데일리 로그를 쓰면 이번 테마 완성입니다. 테마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아르데코 스타일로 10월 블랙 저널 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전공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수업 시간에 배운 건 많은데 이렇게 테마에 적용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르데코 스타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여러분께서도 이 테마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날씨가 오락가락하다가 드디어 쌀쌀해졌어요. 저는 진짜 이번 여름에 정말 찜통 안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가을인데 지금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조금 슬프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이 가을 날씨를 많이 즐기고 싶습니다. 이제 환절기니까 건강 많이 조심하시고요. 저도 비염 환자라서 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한 달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